헤어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 다가올었을 때그 형상에 빠진, 형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여인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. 근데 저는 이제 이 레이어들이 만드는 공간들을 보여주고 싶었는데, 그래서 그때도 언젠가는 이 형태를 없애겠다. 없애고, 오로지 이제 머리카락이죠.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레이어를 이루고 있는 그 머리카락들의 그 부분만 클로즈업 시킨 그런 완전 추상화된 화면으로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싶었다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. 색이 가장 인간의 어떤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것들을 자극하고, 또 사람마다 누구나 가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색깔이 있기 때문에, 예를 들어서 빨간색 그림이면 그 빨간색 이끌려면 가지고 다가가죠. 그래서 좀 더 가까이 다가다 보면은 그 빨강이 그냥 빨강이 아니고 가는 선으로 그려진 빨강이었고, 그래서 더 다가보니까 또 그 선들은 다른 레이어로, 높낮이가 다 틀린 레이어로니까 구성된 걸 보면서 제가 만든 어떤 그 여행의 어떤 문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. 단색화 아니면 생명추상, 그렇게 제가 원하지 않는 오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많아서. 근데 저는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전시에 대한 뭐 보도라든지 아니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사진만 보고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만 보고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는데, 저는 농담으로 그래요. 이렇게 와서 보셔야 된다고. 지금 보시는 부분들은 제 작품의 한 20%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다. 결국은 작품을 이해하고 느끼고 싶다면 직접 봐야 되는, 그래서 전시장으로 꼭 와서 봐야 되는 그런 핸디캡이자, 아니면은 오히려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직접 와서 받는 어떤 감동은 또 더 클 수가 있죠.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.